2020년 10월 11일 오전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 박홍영, 한국공자연구원 원장 이유권,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 겸 홍익대 교수 전춘화 일행이 울릉도에서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위치에 독도를 도착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국의 최동단, 총 면적은 187,554제곱미터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인근 89개 부속섬으로 구성됐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서 울릉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표시했다. 올해는 칙령 반포 120주년이다.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은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 기념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를 4일간 탐방했다. 2020년 한국孔子文化中心纪念独岛宣言120周年 独岛出行! 加油! 加油! 한국의 민중 독도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1965년 3월 최종덕 먼저 독도에 들어가 어로 활동을 하였다. 현재 김성도 부부, 독도 경비대 대원 33명,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